자, 제우가 읽기 연습이고요. 먼저 플래시 카드.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I'm rain. I'm rain. 나는 비입니다. 오케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러면 누구니? 넌? 그렇죠. 너 누구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are you?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그랬더니 I'm rain. Who are you? I'm rain.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아예 됐으니까 Are you?라고 묻고 rain 비는 이름이니까 What is your name?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 is your name? 그랬더니 I'm B. I'm Ray. 오케이. 여기서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뜻은 많은 사람들이 안다 나의 이름과 얼굴을. 오케이 그래서 My name and fac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무엇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오케이 무엇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To. Yeah, 지금 재우가 계속 뭐를 못해서 내가 가르쳐 주고 있냐면요. 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니? Okay. 그러면 they know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냐? Are they? 응? 뭐라고? 너의 뜻이 뭔지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럼 they know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되니? Do they know? 그거 지금 하라는 거야, 지금. Do they know? What do they know? 근데 they를 쓰면 안 되지. 내가 안만 길어봤자 써먹으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다. 지난 시간에 이거 했어. 똑같은 거 했어. 그들이 알고 있다. 이 문장은 이렇게 묻구나. 이렇게 묻구나. 똑같다고. 어? They know. 그들이 안다. 그들이 누군데? 많은 사람들이야. 네 속에 a lot of people이 들어있다고. 그들이 안다가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떠났네요. 그들이 안다. They know. 그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또. 그러면 그들이 안다가 they know면 그들이 알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Do they know?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에이, 지금 이거 지금 안만 길어봤자 해가지고 they know라고 they know they know를 묻는 말 하면 do they know겠네 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했더니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안다. 근데 여기에 but이 나오네요. But they don't know my story. but they don't know my story. 뜻은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 나의 이야기를. 그들은 나의 이야기는 모릅니다.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이상해지죠. 네.
왜 이상해지는지 얘기해 주세요. Why 여기에 end가 들어가면 왜 이상해지나요? 오케이, 선생님 표시한 부분 쭉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한글 읽어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 나의 이름과 얼굴을. 그리고 그들은 모른다 나의 이야기를.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요. 그리고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몰라요. 자연스럽습니까? 아니요. 예. 여기는 안다매. 네.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른다. 모른다고 하고 있죠. 뭔가는 알지만, 그리고 뭔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뭔가는 알지만, 그러나 뭔가는 모른다라고 얘기합니까? 뭔가는 알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and가 오면 안 되고요. 당연히 것이 오고.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나중에 여기에 end가 있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중 어색한 부분을 골라보세요. 이런 것들 중학교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됐습니까? 네. 안다 그랬는데 그리고 몰라요 이럽니까? 그러나 몰라요 이럽니까? 그러나 몰라요. 여기 보시고 와야 되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계속해서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Okay.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몇년 전에 그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못했다? 안 Can't see? 않았다.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오케이, 왜죠? 그렇죠? 그러면 질문 뭐 일단 우리말로 써볼까요? 왜? 그들도 쳐다보지 않았니? 몇년 전에. 네, 왜몇년 전에는 그 누구도 너를 쳐다보지 않았었니?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You. 자, 또 아까 방금 설명했던 거 똑같은 거또 설명할게. 어? 누가?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어? 네가 꺼내서 쓴 디드는 어디서 튀어나와? 여기서 나왔겠지. 네. 디드가 나와서 지금 어디 왔어? 여기 왔잖아. 네. 어? 그럼 디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니? 너. 우리 유가 왜 튀어나오니? 없던 유가 왜 나옵니까? 아니 맨날 똑같은 거 설명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문단으로 만든 거첫 번째 선생님이 궁금하다고 얘기한 게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 뭔지 찾았어 그래. Why로 시작하겠대. 그다음에 누가 다 이거 안 보입니까? 맨날 하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뒤드래. 디드 꺼내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디드 노원룩앳유 이렇게 가면 되겠네. Why did no one look at you? 아무도 왜 너를 안 쳐다봤니? Why did no one look at you? Why did no one look at you? 몰라. 네. A 남아있는 거 쓰면 되겠네. few years ago. 예, 이제는 알 때가 됐어. 너무너무 똑같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no one look at you? Why did no one look at you?
few years ago 했더니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Okay.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언제 그 누구도 너를 쳐다보지 않았니? 네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아무도 널 쳐다보지 않았던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did no one look at you? Because you wasn't famous. Wasn't? I weren't famous. Okay, when did no one look at you because you weren't famous?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장은 가만 보니까 여기 요거 그릴 수 있고 한 군데 더 있네. 그쵸? 이것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따져볼 수 있고 이것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따져볼 수 있잖아. 이거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did 하다시 얘는 비동사. 오케이. 그렇죠. 한 문장 속에 누가다가 두 번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접속사 because 때문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유명하지 않았었다를 다짜 떼버리고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한 문장으로 합칠 수 있는 두 개를 붙여주는 뭐? 접속사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의 뜻은 그래서 나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예지우 뭐라고 쓸까?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다. 그럼 얘도 똑같이 No one looked at me. Okay. No one looked at me는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었다죠. 그렇죠. 다짜 떼야죠. 그리고 뭐? Because no one looked at me. I practiced.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Because no one looked at me, I practiced and practiced. 그러면 because no one looked at m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렇죠. 그러면 질문은 뭐가 되고? 왜 너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니가 되겠죠? 그래서 너는 왜 또 연습하고 연습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y? Did. 그렇지.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됐습니까? 네. 너는 왜 연습하고 또 연습했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했더니 대답이. Because no one looked at me. I practiced and practiced. Because no one looked at me. I practiced and practiced. Hey, 좋고요. 그리고서 Now I'm a big star. Now I'm a big star. 무슨 지금 나는 대스타가 됐다. Hey, a big star. 여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응. Hey,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너는 이제 무엇이니? 너는 이제 무엇이 되었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Are you? 뭐라고? What are you now?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now? What are you now? 했더니 Now I'm a big star.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But I don't care. But I don't care. 무슨? 그러나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여기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죠? 데스크탑.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예, 원래 문장은 뭐였다?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now. 예. 예.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다음 마지막이네요.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무슨? 나는 연습 중이다. 연습하는 중이다. 나의 연습실에서 오늘. 자, 그러면 너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학교에서 배웠을 거고요. 너는 와. Early. 너는 무엇을 하다 빼고 말고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What are you doing 그렇지. What are you doing? today? 됐습니까? 너 오늘 뭐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today? 했더니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자, 방금 했던 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도 물어보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선생님이 지금 표현, 지금 묵, 선생님이 묵, 뭐야,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부분 있죠? 선택한 부분. 의미가 내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중이니죠. 무슨 시 들어있어요? 하다시 practice 하다시죠. 네 근데 하다시 ing 붙이면 두 가지 뜻 중에서 하는 중인, 하는 것 중에서 하는 중이 하는 중인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하다, 두 하는 중인, doing 너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했더니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중이니.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are you doing today? 했더니 아까 했지 않아요? 했더니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오케이. 했으니까 더 잘해야죠. 네.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아주 잘했습니다.